네, 안녕하십니까. 시사타파 TV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저희 집에 보육하신 할머니가 좀 너무 아프셔가지고 아이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요. 지난주에 방송을 보니까 더 화기애애하고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 있는 집에 엄마들은 이렇게 뭐 괴수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괴수가 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맞벌이 가정이 아이 보육 때문에 보육 공백이 생겨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이 또 무기한 연장이 됐거든요. 근데 물론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한 조치고, 아이들이 이제 걸리면 이제 상황이 지금과 또 사뭇 달라지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해야 된 조치라고 보고, 정부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 시국을 또잘 극복하시라고 믿고 또 지침을 잘 따르는 또 시민의식이 또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포맷이 약간 그 후보, 총선 후보들 소개, 앞단 소개하고 이제 또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 형제자매인 더불어 시민당 후보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또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 또 청년이시거든요. 네, 비례대표인 권지웅 후보님이 또 자리를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제가. 아, 제 실례만 아, 내려면. 네네. 아, 이렇게 방송해보는 건 처음이라가지고, 네, 예. 어딜 보고 해야 될지 좀 아니요. 고민되긴 한데. 카메라도 보고, 뭐, 제주도 저희 마셔도 보고. 되고, 아, 편하게 네네. 하실 수 지금 있어요. 현재 더불어 시민당, 네. 비례 국회의원 후보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22번? 네, 맞습니다. 예, 뭐. 22번까지 꼭 당선이 되셔야 예.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 신비티빙 등의 네. 팀을 보니까 네. 22번까지 당선시켜야 아, 된다라는 글이 많이 네. 올라오던데요. 네. 아,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지지가 높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회를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면 아마 22번까지도 오지 않을까 이런 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사타파 TV는 첫 출연이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멋지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아, 저, 네. 저도 인사 한번 올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 소개를 빠뜨렸네요, 사장님. 김지은 교수님이 저를 안 좋아하셔가지고 가급적 소개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임세은 교수님 없이 방송하니까 굉장히 허전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도 좋은 분들 많이 소개해드렸고, 특히 강남병의 대도삼, 대도삼.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대도삼, 김남, 아니, 김, 왜 죄송합니다. 그래요? 김, 어머, 나도 김한규, 까먹었어. 나도 김한규 변호사 후보님. 정말 김남국. 준수한 분하고, 우리, 그러니까 저도 안산 단오른의 예, 김남국 김남국 변호사님 생각나가지고. 생각나가지고. 근데 워낙 스타트업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김남국 후보님을 좋아하시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서는 거 나와서 다행이던데, 그러나 샤이 보수가 숨겨져 있고, 또 선거라는 건 변수 많으니까, 우리가 진다라는 생각으로 남은 14일을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한규 후보님 여러분들 같이 인사하게 돼서 기뻤고요. 오늘은 또 권지웅 후보님, 그다음에 좀 이따 4시 45분에는 경남 사천, 하동, 정말 거기도 험지 중에 험지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시민사회 속 출신인 황인성 후보님 전화 연결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 사이에는 또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 긴급지원금이 발표가 됐는데, 소득의 70%로 기준을 정한다고 하니까,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모두에게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 많이 들어요. 그 문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지웅 후보님,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떤 반갑습니다. 분이신지 한번, 인사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시고, 아, 네. 우리 스타트업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시청자들까지 다 끌어, 얼른 이쪽으로 다 몰고 오십시오. 아, 네, 소개 드리면 될까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지웅이라고 하고요. 더불어시민당 22번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12번 비례 순번을 받고 오게 됐고요. 저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정치에 출마하게 되었어요. 정치에 출마하기 전에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한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이게 시민사회에서만 풀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 수렴되어 국가가 행함으로써 저는 이 문제 풀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었고, 사실 집 걱정 다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집을 사신 분은 사신 대로 고심이 많고, 빌려 쓰는 사람들은 빌려 쓰는 대로 고심이 많은데,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집이 별 걱정거리가 아닌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수. 지금 댓글에 댓글 반응이 굉장히 너무 미남이고 말씀 뜨거운데요. 잘하고 인상 아, 네. 좋다. 아, 22번 고맙습니다. 권지웅까지 찍고 24번 이상 교수님까지 아, 당선시키자. 네. 제발 그랬으면 근데 저는 좋겠어요.
지금 방금 전에도 미래통합당 네. 황교활 후보님이 네. 너무나 교활하게도 N번방 네. 그 온몸이 분나오는 그 사건에 대해서 뭐 단순한 참가자들이나 호기심 참가자들은 뭐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임 교수 괜히 복잡하죠. 70만 원에서 단계 따라 네, 300만 원까지 깔고 네. 그다음에 무슨 가상화폐로 네, 비트코인으로 네. 입금을 하고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돼. 또 입장 허가도 네. 받고 뭐 여러 가지 단계나 까다롭게. 왜냐하면 거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본인 신분증도 그 박사방 그 사람한테 뭔가 주고 가야 돼요. 이렇게 보여주고 가야 돼요. 네. 정말 네.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술 먹을 때 보여준 것 같이 그보다 더 까다롭게 들어가는 게 N번방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이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도 못하고 네. 파악했다고 말했으면 정말 나쁜 사람인 거고 네, 네. 파악도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했다면 네. 계속해서 그는 지금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80년 5월에 대해서도 뭐 무슨 사태가 생겼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지 얼마 전에도 무슨 사태가 그런, 있었지? 막 이런 그런 황당한 그랬죠. 반역사적 인식을 보였고 거의 나경원 씨랑 비슷한 급이죠 뭐. 아, 네.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 뭐 그다음에 자이드 50주년 기념식도 하고 그리고 N번방이 네. 다른 게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이에요. 그 안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저 다 자식 키우는 엄마들은 분노를 넘어서서 정말 참담할 정도입니다. 예. 얼마 전에 길 가고 있는데 앞에 네. 남녀분들이 막 누굴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해요. 그래서 네. 뭔 소리지 들어보니까 N번방 가해자들을 네. 찢어 죽여야 된다는 막 욕을 네. 하고 계셨거든요. 네. 너무 놀랬는데. 찢어 죽여도 시원찮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니까 황교안 씨 날마다 지금 망동하죠. 나경원 씨 지금 자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신경질 부리 페이스북에 막 신경질 부리고 친일 프레임이 촌스러운 프레임이다. 촌스러운 친일 네, 프레임이다. 네. 그러니까 친일이 촌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그 친일파를 비판하는 게 촌스럽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철진한 이데올로기라는 식으로 네.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어떤 친압의 네. 정책이나 행각을 비호하던데 이런 사람들 네. 비례표 안 가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우리 국민이라면 더불어시민당이나 네. 또 이제 더불어시민당에 조금 문제식을 가진 분들도 일부 있잖아요. 우리 네, 주변에 그렇죠. 보면 뭐 네. 시민단체든 진보적 그럼 뭐 정의당 일부 가거나 네. 이렇게 해서 네. 범진보개혁 합리적인 세력들이 압승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2번이면 조금 네. 불안하다 이런 평가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당사자들은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네. 이제 당을 만들고 후보를 선출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막 팀을 꾸려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전망하기에 딱 저까지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부터 어쨌건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 선거 15일은 조선왕조 500년만큼이나 길다고 그러니까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시기니까 그게 어떻든 저는 끝까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루가 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4월 1일이니까 네, 네. 4월 15일까지 네. 이제 당일도 선거운동이 온라인상도 가능하고 네. 인증샷도 되죠. 네. 오늘 뭐 오늘 회의에서 투표 보니까 인증샷 이렇게 많이 올리셨던데요. 회의 동포들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네. 최고다. 네. 우리 한국 요즘 뭐 예를 들면 촛불시명 때부터 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까지 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 역량이라든지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 네. 오늘 좀 후보님 네. 오셨으니까 우리 후보님 많이 나오게 그래야죠. 조금 줄여주시고 투머치 토커 하지 마시고 저 자제시키는 거죠? 네. 예. 지금부터 후보가 많이 나와야죠.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지금부터 침묵 모드로 들어갑니다. 질문을 제가 삐져서 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또 우리 권지웅 후보와 그 다음에 24번 이상희 교수님까지 네. 가자! 그래서 제가 참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대담하시죠. 네. 아니, 그 어떤 계기로 네.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하셨는지도 되게 네. 관심이 갑니다. 궁금합니다. 아까 소개할 때 조금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저는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9년에서 10년 정도 활동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청년 주거 빈곤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게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국회 내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주거 문제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긴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이 문제를 첫 번째 자기 문제로 풀었던 국회의원이 과연 있었는가라고 질문하면 안타깝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세입자 문제 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고 쉽지 게다가 이제 비례 후보로도 그렇게 나오셨던 분은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아, 최근에 그 제가 좀 정리를 해본 통계를 보면 지난 35년 동안 자가 점유율,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올랐을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네. 몇 퍼센트나 올랐을까? 근데 찾아보니까 단 1%도 오르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무주택자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정말 무주택자들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변해왔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주거권을 가진다 하는 건 집을 사서 주거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빌려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젊고 예를 들면 관계망도 조금 좁고 이렇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꼭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하시네요. 정말 꼭 급성하셔서 주거 전문 그 국회의원으로 또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경상도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말투에서 약간 김경수 지사님 말투가 느껴진다 이러면서 이미지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고향이 어디신가요? 아,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영도에서 태어나고 정말 또 정말 좋은 곳에 태어나셨네요. 좋은 동네죠. 얼마 전에 김현미 장관이 이 코로나 와중에도 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하셨는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 정부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임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조금씩 다루어 가려고는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전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근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여전히 많은 에너지는 강남의 집값 잡거나 아니면 마영성의 집값 잡는데 더 에너지를 쓰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아, 지난 30년간 자가 보유율이 한 55% 그대로였다면 정말 서민들은 계속 자기 집이 없이 고생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렇게 많이 지은 집을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가는 게 아니고 다주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다주택자로 이렇게 막 수채씩 수십채씩 보유하고 있고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 일가구 1주택이나 또 예외적인 일가구 2주택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을 잠시 부양하기 그다음에 아니면 지역으로 이렇게 직장이 발령 나가지고 또는 서울로 갑자기 올라왔고 올라온 김에 집을 사신 경우 제가 일가구 2주택까지 예외적인 경우까지는 저희는 투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간 1가구 3주택 4주택 이상으로 갈수록 투기가 명백한데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정책입문에서 세입자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네요. 네 맞아요. 아까 댓글에 보니까 민달팽이라고 웃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민달팽 유니온. 아, 그래서 민달팽 유니온 혹시 생물보호단체 아닌가요? 예전에 그 국회 앞에 기자회견을 가서 그 경찰들이 물어보잖아요. 어, 무슨 기자회견 하러 왔냐고. 그래서 저희 민달팽이 유니온이다 이렇게 밝혔더니 아, 환경단체 이러면서 가셨는데 이게 달팽이는 껍데기가 있는 동물인데 민달팽이는 그 껍질이 없는 동물을 말해요. 집이 없는. 네네. 그렇죠. 보통 그걸 집이 없다 그러지 껍데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 예, 맞아요. 집이 없는. 그래서 마치 청년들의 삶이 아니면 집 없는 세입자의 삶이 그렇게 닮아 있다고 해서 민달팽 유니온을 정말 딱 와닿는 표현. 저는 권진 후보님 보면 예전에 이제 정말 10년 가까이 청년들과 세입자들 주거 빈민들 위해서 애썼던 그 헌신자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청년들 100명을 넘게 이끌고 민주당에 아주 힘차게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보도 많이 났어요. 100명이나 어떻게 그 자유한국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죠. 대단히 많은 청년들을 몰고 이제 입당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었으면 돈 한 푼씩 쥐어주고 오라고 했겠죠. 그래도 안 가죠. 청년들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아, 그 집 없는 청년 105명과 함께 입당을 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그 과정은 다 그냥 전화해서 누구야 나 이제 좀 정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가입해주면 돼 이렇게 했었던 거였는데 좀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그 흔쾌히 한 친구들이 105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든든한 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 좋은 정당이니까 특히 당시 민주당이 그래도 그런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정당이니까 많은 청년들이 힘을 몰아준 건데 그럼 이제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신다 물론 지금 22분까지 돼야 될 우리 중차대한 과제도 좀 더 호소해야 되겠지만 어떤 정책이 앞장서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정책이 있었는데 조금 최근에 고민을 따르게 한 거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집 없는 사람들의 처지도 각기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집 없는 사람들의 처지와 또 재난 시에 집 없는 사람들의 처지는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포항 지진을 겪기도 하고 지금 저희는 코로나를 겪고 있기도 한데 이 과정에서 사실 누군가는 생계 위협을 되게 느끼게 되고 근데 그래서 수입은 적은데 임대료는 고정 지출로 계속 남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국가적 재난 사항에 한해서라도 임대료 상가와 주택의 임대료를 통제하는 법안 이것을 첫 번째 법안으로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기의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뭐 국가들도 전쟁을 겪거나 아니면 큰 사회적 재난을 겪었을 때 임대료 통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해봤더니 크게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제도를 발전시켜 가거든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행인데 근데 그게 이제 계약이 안 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제 주변 프리랜서 진짜 많거든요. 네. 알바생들도 그다음에 그렇죠. 알바생들 이분들 무급휴직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휴업급여 70%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한두 달은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고정지출을 하된 이제 임대료라고 하는 게 엄청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한해서라도 뭐 강제 퇴거를 시키지 못하게 한다거나 계약 갱신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그리고 임대료는 동결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정말 그 베를린 시가 최근에 5년간 임대료 동결했고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민법에도 보면 그 세입자들이 경제적 어떤 여러 상황상 그 임대료를 감액 청구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상문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더 법 제도화하겠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법제화하는 거네요, 사실상.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너무 그러니까 지금 한 발짝 더 나아갔네요. 예, 정말 훌륭한 젊은이 정말 훌륭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일어난 그러니까 전주의 남부 시장부터 시작된 이 착한 상가 임대료 운동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보하겠다고 한 어느 집단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으로 가져오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훨씬 더 이제 재난적 상황이 돼도 아 이런 상황이 되면 국가가 이런 정도는 해줄 거니까 이런 안심도 되게 되고 그러면 개인이 혼자를 보호하는 게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가 아니라 국가랑 함께 그것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기후위기이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을 텐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김성 교수님, 권지웅 후보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걸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립대학 총장협의 사무실 앞에 가서 사실 입학식도 안 했어요. 오리엔테이션도 안 했어요. 근데 몇십만 원 입학금 받고 대학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입학식도 안 하고 오리엔테이션도 안 하고 신입생들 아무 서비스도 안 줬거든요. 입학금은 돌려주는 게 맞다. 참고로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를 했습니다. 매우 잘했죠. 사립대도 지금 25%씩 감액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매년. 근데 일부 남아가지고 이제 부과됐어요. 그럼 등록금도 2-3주가 지금 개강이 연기됐고 지금 총 4주를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대학들인데. 지금 이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교수 강사들도 너무 힘이 들고.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개강 파티, 뭐 교수 학생 간의 대화, 선후배 간의 대화, 뭐 팀 티칭, 스터디 이런 게 모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학에서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3월 한 달치 입학금 또는 등록금은 돌려주거나 그걸 돈을 돌려 좀 그러면 재난 극복 장학금 식으로 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주면 좋을 텐데 전국이 다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정부 핑계만 대면서. 근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사립 유치원 아니 유치원들을 5주간 개원 연기하면서 우리 학부모들이 5주치 유치원비를 돌려주게 만들었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그런 입장인 거예요. 가급적이면 고통을 분담하고 임대료를 깎아주면 50% 지원일 테니까 임대료 깎아라. 그다음에 유치원들도
다섯 5주를 돌려주면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지원해줘요. 네. 네. 대학들도 이제 그렇게. 선생님 입에다 좀 재갈. 그렇죠. 아 다시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다시 침묵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권지웅 후보님, 지난주에는 김한규 후보님, 오늘은 사랑하는 권지웅 후보님,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놀고 계시는 분, 쉬고 계시는 분들, 일하고 있지만 잠시 회복되는 분들 모두 지금 다시 스타트업TV로 불러주십시오. 권지웅 후보님께 다시 마이크를 돌립니다. 아니 어제 그 지난주 이종원 후보님 제가 방송 봤어요. 김한규 후보님 나올 때 많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이종원 후보님 계시니, 아, 이종원 PD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잘라주셔가지고. 제가 네. 그 역할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아, 후보님 있을 많이 때는. 힘드시겠습니다. 네, 후보님, 후보님한테 집중을 하게 해야죠. 지금부터 저는 네. 침묵합니다. 네. 아,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지난번에 권양숙 여사님 네, 이렇게 뵈러 비례대표 네. 후보님이 가셨더라고요. 네, 그 네. 권 여사님이 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그 사실 어떤 이야기 자체가 네. 엄청 어떤 걸 날카롭게 이야기하시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인상 깊은 건 들어올 때 아이고 손이나 한번 잡아보고 네. 가세요. 아. 그리고 여기 기운이 참 좋으니까 아. 그걸로 좀 잘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올해 33인데 그러니까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어떤 그 이제 의원 시절부터의 역사나 이런 걸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저도 다큐멘터리나 책을 보면서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권양숙 여사님을 뵈면서는 그 삶이 약간 묻어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무언가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 분들이 되게 기운을 많이 받고 오셨어요. 거기서 약간 좀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셨고 그냥 그랬습니다. 공화를 가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도 네. 조금 힘든 일 있으면은 네. 공화를 가면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저도 다 구경하셨죠. 네. 네. 아, 정말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네. 네. 되게 작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집을 지을 때 건축가에게 요청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작게 생산하고 적게 쓰고 그래서 남은 시간으로 주변을 돌보는 데 쓰면 어떠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그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네. 정기용 건축가가 그걸 메모해 줘서 막 스케치를 네. 제가 있던데 맞아요. 약간 진짜 그런 곳이었어요. 맞아요. 작고 낮은 지붕 없는 집 네, 뭐 그런 네. 컨셉이었던 것 같고 네. 식사도 하셨나요? 아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서 했습니다. 네. 동화 막걸리가 참 맛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니 뭐 네. 권양숙 여사님 만난 게 조금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무슨 말씀하셨을까 저도 궁금해서 오시면 네. 물어봐야지 하고 있었죠. 아, 네, 네. 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전 침묵 모드인데 여러분 또 나섰습니다. 질문만 후보, 딱 하세요. 질문만. 지난주에 김한규 후보 계속 부각합니다. 저희들 또 이번 지난 네. 토요일 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 박수 받을 일이 있어요. 아, 네, 정말 네. 바쁜 와중에도 네. 지난주 토요일 날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네, 네. 평택의 김현정 후보님 네. 그 다음에 천안의 문진석 후보님 네. 그 다음에 또 천안의 한태선 네. 천안시장 후보님 네. 그 이제 지방선거 보궐선 같이 하거든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청주까지 가가지고 네. 이장섭 후보님 네. 그 다음에 위대한 시인 도종환 시인 네. 후보님 이 무려 다섯 분을 응원하고 왔어요. 네. 가서 지지 기자회견 대드렸어요. 네, 네. 을들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네. 진보와 개혁을 위한 정치.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그렇게 하고 갔다 왔는데, 네, 네. 자, 우리 그렇게 이제 지방문 하고 왔어요. 응원 방문. 네, 네. 자, 지금 더불어 시민당. 네. 어떤 것으로 지금 시민들에게 네. 우리 정당의 표를 모아달라, 네. 몰아달라, 네. 어떤 정책, 어떤 네. 공약, 어떤 비전을 네. 가지고 있으신가요? 후보님 포함하여.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코로나 전국도 있고 비례정당 관련한 논의도 있어서 사실 선거를 선거답게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라 하면 한국 사회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 거냐, 어떤 네. 문제를 푸는 국회를 만들 거냐 이런 건데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분들이 정말 각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윤미향 후보님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고 네, 대단한 네, 분이죠. 네. 30년 동안 네. 그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만 네, 네. 위안부 문제를 네.
그만큼 했던 분이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힘이 제도를 통해서 엄청 극대화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다거나 아니면 보건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각계의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후보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 14일을 만들면 아마 그 유권자분들께서 찬찬히 살펴보시고 아마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더라도 더불어시민당을 추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고 두 번째는 어쨌건 지금 이렇게 촛불로 세운 정부를 완성시킨다고 하는 면에서도 어떤 당을 찍어야 될지 고민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몇 프로 정도 저희가 받아야 우리 후보님까지 될까요? 제가 한 44%나 이 정도를 받으면 제가 당선됐습니다. 저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마 50%? 50% 초반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만 해주시면 우리 후보님을 비롯해서 또 좋은 우리 시민당 후보님 많이 들어가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번에 꼭 들어가면 좋긴 좋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정당표 44% 정확히 계산이 된 건가요? 아 이게 근데 또 3% 이하 정당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없어지면 조금 더 낮춰도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한 45 정도 가면 네, 거기는 걸거칠이 네. 아 그래서 아까 댓글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나와도 다 된다 이렇게 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있었군요. 네. 저희 문재인 대통령을 또 끝까지 지키고 임기 말까지 가장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당이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랑 또 더불어시민당이니까 고표 그대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저도 선거 팜플렛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렇게 될 텐데 임세영 교수님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들 중에 누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도 글을 쓰긴 했는데. 그 윤미향 후보님. 아 정말 수요집회 정말 수요집회 상징이죠. 이제 그런 분이 들어가면 일제 잔재 청산의 그렇죠. 상징. 그렇죠. 완전 친일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모 후보랑 다르게. 그렇죠. 네, 이때쯤에서 나경원 한번 이렇게 비춰줘야죠. 네. 저 들고 또 피켓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저는 그 윤미향 후보님 다행히 이제 순번이 앞번오셔서 아마 변수가 없으면 이제 들어가실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크고 우리가 더불어 시민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가 후보들 사이에 다 녹아 있던. 후보들 한 명 한 명이 물론 뭐 다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도 이 한 명 한 분이 다 스토리도 있고 또 이 각각 상징한 게 있고 들어 어쨌든 비례라는 거는 어떠한 곳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각계각층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유명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토리도 있고 하신 분들 가셔서 정말 일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찍으셔야 됩니다. 유명한 분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3번인가요? 권인숙 후보님. 아, 네네. 아, 그분은 1986년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잖아요. 전두환 군사독재권에서 성공피를 직접 당하셨던. 그래서 그 변론을 그 유명한 조용래 변호사님이 변론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으로 시작하는 K양. 우리가 왜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가를 시작하는 유명한 그 변론서를 쓰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재정권의 간악한 실체가 폭로화되고 80년 광주 학살과 권인숙 선생님 성공까지 그리고 박종철 열사 물고문 이한 열사 체로탄으로 죽이고 이러면서 그 군사 독재정권을 우리 국민들이 무너뜨리고 그 87년도 항쟁이 촛불 신명령으로 해서 박근혜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이제 뭐 지금 한 3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라이프도. 아, 저는 그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부산에서 태어나서 그 이제 20살까지 자라다가 대학을 오면서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진짜 캐리어 하나 끌고 이제 서울에 와서 한 9년간 이사를 8번인가 9번 정도 다녔고 지금도 이제 이사를 계속 전전긍긍 하다가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대학에 원래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학의 뜻을 품고 살다가 근데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 봤더니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그 주거비가 많이 비싸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숙사가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기숙사가 생각보다 잘 안 지어지고 이래서 그래서 그때 민달팽이라는 이름으로 막 빵을 달팽이 빵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면서 그 돈으로
비석을 짓거나 이렇게 네네. 해서 기숙사 운동을 시작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공학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민사회 운동을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저 한 명 정도는 주거 문제를 푸는 데 쓰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다가 흘러흘러 이렇게 왔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보통 이제 공대 기계공학과 가면 자동차 회사나 네. 이런 데 이제 많이 가게 네. 마련인데 왜냐하면 기계공학과 또 취직이 좀 잘 되는 과예요. 네, 제가 네. 알기로도 네. 그러면은 충분히 이렇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 네. 이런 데도 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참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네. 그 네. 연세대 학교 다닐 때 네. 정말 저명한 청년 네. 운동가였죠. 근데 아까 이제 마침 제가 2학년에서 네.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네, 네. 어떻게 학교 다니면서도 2학년 열사라든지 네, 뭐 네. 노수생 열사라든지 네, 그런 네. 분들의 추모 네. 활동에 그런 것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 추모 행사장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학내에서 3월과 6월은 항상 이제 추모제가 있는 네. 날이고 네. 요 며칠 3일 전 정도도 노숙 열사 추모제가 그렇죠. 원래 있는 날. 96년대에 돌아가신 네, 우리 노숙 열사님. 네. 그래서 그 이제 원래는 노숙 열사 추모제도 모여서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그게 안 됐었어요. 아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개별로 추모비에 가서 추모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막상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선배님들이 혹은 아니면 열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호라고 하는 게 명목상의 내용은 그냥 이해가 됐어도 그게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갔느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노숙 열사도 교육재정 확보 이게 이제 그 집회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등록금 운동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명목상 반값 등록금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 요즘 들어보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하됐더라고요. 아. 소득 3분위까지 네. 1년에 국가장금이 520만 원이 가고 네. 또 문재인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네. 2%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네. 내년에는 아마 이제 1%대로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더디지만 계속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네. 것이죠. 그 지금 네. 댓글들 좀 보다 보니까 아, 네. 권지훈 후보님 너무 훈남이고 잘생겼다. 뭐 지난주에 뭐 김한규 분도 잘생겼었다. 잘생겼다. 네. 인물 너무 좋다 이러는데 우리가 외모 갖고 잘생겼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인상이 살아온 네. 게 선하게 살아온 인상이 다 느껴져요. 제2의 김경수라는 댓글도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우리, 네. 우리가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랑 임생 교수님이랑 아주 친하잖아요. 아, 아니, 뭐. 네. 아니, 우리 방송에 약간 네. 사감을 들었는데. 아, 네, 친합니다. 많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 지사님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지사님도 한번 2% 출연하셔야죠. 네. 아, 네, 네. 네. 현안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차피 지금 우리가 4시 45분에 또 황인성 후보님 연결해야 돼서 네.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원래는 한 30분 하고 나머지 한 15분은 재난 긴급 지원금 네. 이야기를 어떻습니까? 재난 긴급 지원금 네. 소득의 70%에게 네. 최대 100만 원까지 그다음에 네. 지자체랑 중복해서 주는 건데 네. 저희는 중대한 진전이긴 하지만 네. 모두에게 안 주다 보니까 이걸 선별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절차 시간이 네. 들고 네. 또 안타깝게 탈락하는 분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걱정이 되는데 네. 우리 권지훈 후보는 또 서민들이나 네. 청년 그 가난한 청년 많이 만나니까 네. 어떤 반응들이 많던가요? 저는 그 제 주변에는 그것이 처음에 많이 언급될 때는 나한테도 오겠어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네. 왜냐면 그런 걸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죠. 근데 실제로 이게 언론에 계속 회자되고 저도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 안내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소득 기준으로 이제 지급한다고 해서 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 주변도 완전 막 술렁술렁 하는 거죠. 저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내년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던데 네. 아, 서울시는 지난달 소득 네, 기준으로 네, 하는 거죠. 네. 올 소득 기준으로. 네. 서울시가 조금 더 그렇죠. 네. 재산 기준 빼고 빨리 주려고 네, 소득 네. 기준으로만. 사실 네. 재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네. 탈락자가 많고 오래 걸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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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 고용이 돼 있는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계속 짧게 일을 하던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지금 사실상 소득이 없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친구들은 이게 진짜인가 이런 반응이고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야기해 주신 쟁점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하위 70%로 하는 것 자체도 이미 되게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진전이죠. 기재부 관료들은 처음에, 네. 처음에 50%만 주려고 참으로 네, 네.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돈을 안 쓰려는 국립 한 건데. 관료들이 네. 굉장히 경직 관료들 있고 네. 민중들 국민들 정말 이해해야 될 때 대통령은 정말 최대한 사상을 바래라 그랬는데 네. 겨우 그거 갖고 온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대통령이 메시지를 계속 냈었잖아요. 네. 뭐 상상할 수 최대한의 상상 네, 최대한 상상력을 내라 했었었는데 네. 그 말이 저는 전 국민 다 주라는 메시지로 읽었는데 이제 아마 네. 기재부 쪽이나 공무원 네. 쪽에서 네. 뭐 그랬겠죠. 네. 뭐 경직하는 댓글이 작게 아까웠고 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뜨시는 분들이 항의를 하고 네. 필하면서 70%까지는 네. 올라갔는데 네. 중단 진전인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네. 국가장학금도 대학가에서 소득 80%까지 주거든요. 네. 하위소득 네. 80%까지. 네. 왜냐하면 최상위 소득층 빼고 네. 소득 하위 80% 네. 여기까지는 사실 중산층들이 많거든요. 네. 네. 매니에 10% 정도 제한하면 네. 그러니까 소득 하위 80% 90%까지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발표될 때 이번 주에 최대한 우리 후보님들이나 민주당이나 네. 도리시민들 나서서 네. 조금 더 층을 넓히자 네. 이렇게 제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 사실은 일단 그렇게 지금 정부나 국가기관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어떤 면에서 감격스러워서 되게 그렇죠. 뭐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맞습니다, 좋다는 맞습니다. 거고 근데 이야기하신 대로 그 김경수 지사가 제안하신 걸 보면 일단은 주고 소득이 되게 높은 경우에는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면 된다 이런 방법들도 있는 거잖아요. 연말소득 그 할 때 네네 그렇죠.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방법도 있어요. 네. 최고 부자층이 자기는 수령을 안 하고 이걸 더 가난한 네. 분에게 써달라 그러면 네. 그분들의 그 모아서 또 각 네. 지자체로 n분의 1로 나눠주는 네. 방법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결정은 안 났으니까 네. 제가 최종 보완했으면 좋겠고 네. 지금 그 우리 경남 사천에 네. 사천 남해 하동군의 험지에 나는 황인승 후보님 연결이 되어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권지웅 후보님 계속 계세요? 아, 네. 괜찮으니까 네. 계속 있으면서 얼굴도 비춰주시고 대화도 좀 하고요. 네. 저기 황인승 후보님 지금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황인성 선생님. 아, 네. 안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여기 지금 서울 스타트업파 스튜디오에는 진행자 임세은 교수하고요. 네, 네. 이번에 그 민주당 전략공천의 의원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 그 선배님도 잘 아시는 민달평 유니온 전 위원장이었던 권지웅 후배님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만 명이 듣고 있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지역구에서 출마하고 있는 기호 1번 황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수. 예, 제가 첫 질문은 던지고 또 다른 질문 우리 임세은 교수나 권지웅 후배님도 우리 황인성 우리 재야 민주화운동의 전설적인 선배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던지면 황인성 후보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가 험지라고 평가는 받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강기가 부모님이 되신 적도 있고 민주노동당 시절에 예, 또 얼마 전까지 우리 재윤경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렇게 옮겨가 계시는 재윤경 의원님이 지역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발로 뛰어서 저도 그 지역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갖고 놀란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전체적인? 뭐 옛날 같으면 농담 삼아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보수의 어떤 아성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기도 했고요. 요즘 분위기도 많이 좋아져서 한번 해보자는 기운들이 넘칩니다. 현역의원이었던 여상규 의원이 워낙 지역구에 신경을 안 써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기도 했었고요. 네, 너무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네.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국회의 일체적인 임무는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의 이해를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법들부터 하나하나 좀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다 뭐 거론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그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방 자원 시설세 같은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리고 저 난강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또 어민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예. 우선 이렇게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부터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역시 우리 황희승 후보님 나오십니다. 그 민주당 재야사회운동의 역사와 철학을 계승해서 민주당에서 서민들과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뛸 후보님이신데요. 그 시사타파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 많은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게요. 보여드리고요. 네, 후보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예.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노무현 정부의 우리 시민사회 속 다셨잖아요. 청와대 때. 예, 그 포함하여 최근에 이렇게 정말 우리 사회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런 후보님 이렇게 홍보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옛날에 재야민주운동 하셨던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고요. 예. 저는 학생 때부터 좀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 편에서 좀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봉사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유신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그런 가난한 사람들 옆에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탄압의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까지는 어쨌든 민주화 운동에 아주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6월 항쟁 이후 특히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에는 그 대통령께서 부르시면 김대중 대통령이 부르시거나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르시거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르시면 특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개 한 2년 정도씩 가서 일을 하다가 그게 끝나면 다시 시민사회로 돌아와서 평화운동, 시민교육운동 이런 걸 하면서 대학에 출강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 노무현 정부 전 시민사회에서 가셨고 얼마 전까지는 우리 민주평통 사무처장 하지 않으셨어요, 후보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직접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거기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래서 2년간 했습니다. 역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분한테 연속 사랑으로 받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존경하고. 동지적 믿음이 있습니다. 아, 네. 아우,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저희 민주당 후보 면면이 다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그 유권자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예, 그 험진한 평가를 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필승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후보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 대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저 자신을 알리고 얼굴부터 그래야 되는데 이런 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방송도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간접적인 또 대면을 뭐 SNS를 통하든 문자를 통하든 또 전화 작업을 하든 이런 것에 의존해서 선거운동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추진할 법이나 정책은 어떤 거예요, 후보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댐주법이라고 하는데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관련해가지고 후보님.
아까 이제 예. 지역은 이야기 들었고요. 예, 중앙정치, 예. 중앙국회에서 이건 진짜 해야겠다고 생각해 놓으신 거예요. 아, 아무래도 저는 평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평화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평화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법, 그리고 또 남북 간의 사회와 협력을 좀 이렇게 진작하는 게 아니라 좀 소극적으로 좀 저지한 그런 각종 법들부터 손을 좀 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남북화의 통일 평화 교류 협력 전문가답게 이제 그런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예. 후보님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우리 스타트업 스튜디오에 네. 그 더불어민주당 대학생 위원장인 전용기 위원장이 와 있어요. 네. 이번에 더불어 시민당 비례 후보 16번이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한 분은 지금 제가 같이 방송했는데요. 비례 후보 22번이고 민달팽 유니언 위원장도 권지웅 후배님도 와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 후보님이 정말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 청년 대학생 또 시민운동하는 후배들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셨잖아요. 네. 이런 이렇게 우리 더불어 시민당 더불어민당의 청년 정치 주축들이 와 있는데 격려의 말씀 하나 해주십시오. 예, 정말 늘 우리가 강조해 왔듯이 그 청년은 우리의 미래인데 요사이 청년들의 처지가 우리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출마하고 계신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고 반드시 지금 품은 그런 꿈이 시간을 두고 반드시 실현된다는 그런 생각을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옛날부터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변화가 오더라고요. 우리 권지웅 후배님이 네. 저희 우리 사실 정말 한국 네. 시민사회운동과 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치의 상징이신 네. 분이니까 선배님께 한 말씀 하십시오. 네. 황인성 후보님 제가 네. 직접 뵙진 못했지만 그 말씀해 주신 네. 것이 저도 활동해 가면서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때로 지칠 네. 때가 많이 있어서 근데 네. 또 그 후보님께서 또 험지에 나가셔서 더불어민주당이란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황인성 후보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스타트업파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다면요. 사천 남해 하동에 있는 뭐 아는 지인들을 총 연락을 해야겠죠? 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짧지만 예. 강렬하게 사천 남해 하동에 아는 모든 아는 분들께 연락을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부모님 필승, 예. 압승, 예. 개성하십시오. 예, 서로 힘냅시다. 예, 박수. 자, 이제 저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임 교수님. 어땠어요? 네. 지금 두 분, 우리 황인성 후보님. 많이. 아니, 네. 원래 이제 네. 권지웅 후보님하고는 임 교수님 이야기 많이 하고, 네. 이제 황인성 후보님 제가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서 네. 또 전화상이어서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좀 대화를 했습니다. 네. 다시 침묵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두 분이 마무리 대담해 주십시오. 네, 저희 5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후보님이 네.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네.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하셔도 되죠. 좀 길게 해도 될까요? 저는 그 이제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사회가 급변한다는 걸 느끼시겠지만 그 전에도 사회는 계속 급변하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반영할 거냐의 고민이나 갈등 속에서 저희가 이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말로 예를 들면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혹은 아니면 꼭 정규직 직장이 아니어도 되는 혹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좀 안전한 사회를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에 마이카, 마이홈 그리고 네 명의 가족을 꾸리는 것이 지금도 사회의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못 들어가면 마치 되게 많은 것을 포기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저는 바꿔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로의 하나로 이번 총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더 들여다보며 그 시대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할 거냐,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치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꼭 하고자 했던 제일 첫 번째 문제, 검찰개혁과 뭐 두 번째 부동산 뭐 등등등 있지만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정말로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직 주류화된 문제는 아니지만 세입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들을 좀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 정말 무슨 박수 외우신 것 같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저는 네. 이제 두 분 이야기 댓글 보고 있는데 네. 응원이 정말 많습니다. 네. 권지웅 TV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아, 그런 건 없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 이제 인스타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스타로 네. 방송을 하려고 해요. 네. 아, 인스타 그쵸, 방송. 그래서 주고가 아니라. 네. 네. 다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도 네. 잘하시고 이렇게 젊으시고 능력도 네. 있으신 청년인데 또 저희가 꼭 보내드려야 되겠죠. 아, 네.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5%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세훈 교수님은 네. 유튜브 안 하세요? 임세훈 TV 없어요? 저는 많이들 울렁증이 있습니다. 박수 울렁증. 아,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네. 아니, 뭐 저까지 나서서. 저는 그냥 열심히 글 쓰고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여성 경제 평론가, 아, 경제 칼럼니스트신데 네. 글 많이 써주시고. 아, 네, 네. 최근에 좀 못 써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저도 임 교수님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질게요. 네, 네. 이 재난 지원금 논쟁 매우 뜨겁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중대한 진전인 건 맞는데, 네. 혹시라도 저는 안타깝고 탈락하는 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그게 계속 걱정이거든요. 네. 그들 중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그 김경수 지사님이 이제 국민당 100만 원을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이제 그게 부담스럽다면 가구당 조건 없이 지원, 왜냐하면 조건 없이 지원해야 빨리 그렇죠. 특별한 시간이 있거든요. 없어지니까. 지금 70% 하니까 5월 달에나 지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늦어요. 5월도 너무 늦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이 경제 활성화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조금 또 잘난 척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아시아 최초로 경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아마르티아 센 불평등의 재검토인가요? 그렇죠. 빈곤의 예. 극복이라는 책을 썼던 예. 분인데 이 사람은 공공의 이런 공공의 나라의 세준 서비스로 이제 잠재력을 높이는 게 결국은 빈곤 탈출을 할 수 있고 사회의 경제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황이 되어도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 불황을 금방 탈출할 수가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든든한 정부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안전보장이 확실하다면 이 불황이 극복이 가능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 아시아 최초의 경제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자가. 아, 그렇죠. 저도 야마티아 센은 네. 후생 경제학자이고 네. 불평등의 재검토라는 유명한 책을 그렇죠. 썼었고. 예, 예. 아, 그래서 정말 임성 교수님 다른 사람으로 보이네요. 역시 경제학 대학원 석사 MBA 출신 맞군요. 예. 네, 지금 어쨌든 글로벌 지금 뭐 금융 위기보다 더 큰 위기로 거의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제도 뭐 제가 지난주도 케인즈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 총 수요가 다 부족한 거예요. 전체 글로벌리하게. 그럼 총 수요가 부족하면 정부에서 정말 헬리콥터 머니라도 뿌려서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이 안에서라도 생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지금 뭐 70% 나누다가 지금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지금 관료들의 생각이 너무 딱딱해요. 조금만 말랑말랑하게 뭐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뭐 몇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라도 좀 차등을 주더라도 가구당 비용으로 해서 꼭 빨리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예. 오늘 뭐 제가 준비한 또 사실 나경원 의원이 요즘 지역구라든지 페이스북에 계속 허위사실 자신의 비리는 다
허위다라는 허위 사실 유포하고 아비규탄 신행동을 정체불명의 단체로 몰아세우면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라고 굉장히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막 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막 음해를 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약속한 대로 지금 나경원 씨의 허위사실 유포 모두 지금 모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관련된 윤석열 씨 장모 사건 관련해서 남편 관련된 허위 해명을 또 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다 모아서 여러분 다음 주에 아마 선관위에 12차 고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사실 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임세훈 교수님 말씀으로 저희는 그렇게 호소를 드려봅니다. 100%에게 가구당으로 빨리 나눠주는 게 제일 빠르다. 그럼 가구면 2천만 가구니까 100만 원씩만 해도 20조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 수가 많은 데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뭐 추가로 받을 1인당 수 있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씩 더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 지금 기재부 관료 중심으로 딱 10조를 내놓은 거거든요. 이번에도 1차 추경 11.7조 이번에도 딱 9조를 내놓은 겁니다. 정확히는 9조 1000억 원. 아니 상상 최대한의 지금 미국은 지금 1000조를 쓰고 2000조 네. 오늘은 다시 보니까 2000조 가까이 2000조를 넘게 쓰는 것 같던데 예 네. 답답한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은 건 사실이고 발빠르게 네. 오늘부터 중소상공인 대출도 굉장히 5일 안에 1000만 원 당장 대출금 이렇게 갈 수 있는 체계로 지금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는 것들 또 국민들이 문제 지적하는 것들 발빠르게 수용하는 의미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응원 보내면서 네. 그러나 이 중요한 문제 특히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생계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100%가 어렵다면 90%라도 저는 이렇게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봅니다. 네. 예. 어쨌든 경제는 또 심리가 또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돈을 받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으면 또 오히려 쓰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빨리 일어나야 되고 제가 또 오늘 자꾸 경제학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로버트 실러라는 경제학자가 실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이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그 경직된 정부들이 케인즈의 메시지를 읽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라는 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저는 이 말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우리 기재부에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우리 미국의 사례도 봤으니까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빨리 돈을 푸십시오. 야, 네. 저는 한국에는 한국 남자 경제학자는 최백은 있다면 여자 경제학자는 임세은이 있다는 건 오늘 드디어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다음에 지금 또 최백은 교수님이 방송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미 여자 최백은 그냥 다름없는 임세은 교수님의 아유. 멋진 경제학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최백은 교수님 너무 존경하고 책도 그렇죠. 열심히 읽어서 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최백은 교수님의 책 이게 경제다. 경제다. 아, 네. 너무 좋았죠. 마지막으로 우리 권익우 의원님, 네. 제가 포부 밝히고 진짜 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뵙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뵐 수 있게 이번 선거도 잘 치르고 향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와, 안녕히 계시고요, 여러분. 네. 여자 최백은 임세훈 교수님 너무 멋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 남자 후배 김경수 권지웅 후보님도 너무 멋있고 제2의 김경수 권지웅